AI로 외국어 공부하기 세 번째 팟캐스트 영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 단어 공부하기. 빌딩 보케이블. 외국어는 실제로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백지 상태. 다시 어떤 부분이 백지 상태냐면 단어라는 부분이 백지 상태입니다. 모국어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모국어는 아주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단어를 알기 시작해서 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 또는 대학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또는 또래 활동, 사회 활동, 어떤 동호회 활동,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수준의 단어, 어휘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알게 됩니다. 반면에 외국어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외국어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그 단계 동안에 우리는 단어를 너무 모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단어를 너무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단어를 활용을 하지 않고 공부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공부하면서 단어를 잊어버린다. 그러면은 그게 공부 효과가 없다. 결국에는 단어를 기억하고 유지하고 더 많은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할 때그 외국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외국에 가 있든 아니면은 한국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최대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뭐 예를 들어서 SNS 활동을 한다거나 SNS 활동을 한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내가 배우는 외국어라는 지역의 사람들을 하고 해요. 어떤 활동.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보는 데 있어서도 한국에 대한 자료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콘텐츠를 본다거나 하는 어떤 생활 습관을 살짝 곁들이면 결국에는 그 단어를 갖다가 꾸준히 접할 수 있고 점점 그 단어의 어떤 필요성, 그 다음에 단어의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단어를 계속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배운 단어를 유지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풍경을 듣게 됩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단어 학습을 위한 개인적인 어떤 준비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단어 공부를 정확하게 할수 있냐. 1차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단어는 많이 알면 좋다.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느냐. 이걸 딱 제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전을 볼때그 사전에서 수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사전이 이렇게 큰 사전이다. 영어다 그러면 English Dictionary를 보면 두꺼운 단어가 그 사전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수많은 단어, 예를 들어 10만 개의 단어를 설명하는 설명어로서 역할을 하는 단어들은 보통 defining vocabulary라고 하는데 정의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그 단어들은 불과 3천 단어 미만이다. 무슨 얘기냐면 의사 전달을 할때 내가 어떤 단어를 모르더라도 그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더울 때 쓰는 것을 이용해서 얼굴이 타는 것과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을 예방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캡, 모자. 캡, 모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엔 뭐냐면 모자라는 단어를 몰라도 우리는 그 모자를 설명할 수 있다. 설명이라는 그 기능을 가지고서 우리는 계속해서 학습을 한다. 핵심은 기초가 되는 단어를 일단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단어를 토대로 해서 단어를 설명하고 물어보고 또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이제 defining vocabulary, 정의어. 한 3천 단어 정도. 이거는 학습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별도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단어들을 어떤 단어로 사람의 어떤 취향, 관심사 이런 거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어를 좀 주제별로 공부하는 게 낫다. 처음에 뭐 그냥 입문 단계에서는 진짜 숫자, 지역, 이름, 그다음에 자연물, 뭐 식물, 동물, 음식, 문화, 그다음에 생활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단어의 어떤 양을 늘려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 내 직업이 뭐냐? 그 분야로 확장을 해가 나가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는 어느 지역을 여행을 갈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넘어가면 단어 공부를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공부할 수준이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단어를 누가 일일이 얘기해주는, 외국어 입장에서 보면 일일이 얘기해주는 단어를 공부한다? 어려운 일이 있죠. 모국어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는 문자 능력이 없어도 많은 단어를 알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제 얘기도 해주고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접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외국어는 그렇진 않다. 공부를 하면서 이제 외국어 단어를 습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읽기다. 단어 읽기. 그러니까 문자 읽기. 문장 읽기. 그러니까 이야기를 읽고. 이런 과정, 읽기 과정을 통해서 단어를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읽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 효과나 그 파워가 아니냐. 단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과연 우리는 1분 동안에 말을 하면 200단어. 빨리 읽으면 1000단어까지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러면은 1000단어를 읽는다? 1분에? 그러면은 말하는 거에 5배 이상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내용을 읽을 수 있다라는 근데 읽기가 되면은 나중에는 상당한 지식을 습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단어를 요즘에는 유튜브 자막이 자막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게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효용 가치가 있고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막은 어차피 유튜브 영상에서 나레이션 또는 뭐 말하는 것 이상의 속도로 나오지만 말하는 속도하고 자막은 비슷하다. 네, 그 말하는 속도를 내가 한국어를 들으면서 원하는 영어 자막이든 뭐 베트남어 자막이든 외국어 자막을 읽어내려 간다. 그럼 꾸준히 하면 이해와 읽기가 동시에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좋습니다. 보통 자막 읽기를 이용해서 단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제 책을 읽는 거나 신문을 읽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좋겠죠. 한국에서 그런 책이나 신문을 읽을 기회는 많지는 않겠고, 나중에 베트남에, 내가 베트남어를 공부한다? 베트남에 갔을 때. 내가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미국이나 뭐 영국, 호주 이런 데를 갔을 때 이제 상당한 양의 어떤 그 지식을 습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내가 읽기 능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는 단어가 많다. 그거 외에 문장이나 문법을 또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는 단어가 많으면 읽기가 가능할 테고, 읽기가 가능하면 읽는 속도가 빨라질 거고, 훈련을 통해서. 읽는 속도가 빨라지면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단어를 알게 된다. 더 많은 단어를 알면 더 많은 단어를 공부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요소로 일단 단어는 많이 알아야 된다. 아, 그리고 그 단어 공부하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볼수 있겠지만 어쨌든 베트남어를 공부해 가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단어장 공부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공부하기 위해서 단어 듣기 그런 걸 많이 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암기라는 게 기억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암기 물론 외워서 기억하는 거지만 암기는 쉽지가 않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식물 이름을 30개의 단어를 외웠다. 그럼 식물 이름을 30개를 언제 써먹느냐? 써먹을 기회가 없다. 그러면은 1년이 지나면 30개 외운 걸 기억할 수 있냐? 기억을 거의 못합니다. 결국엔 뭐냐? 암기는 조금 노답이다. 라는 점. 시험을 보는 학생이라면 모르지만, 그냥 내가 좋아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단어를 더 많이 접하고 단어를 더 많이 늘려나갈 것일까? 암기를 안 하면 어쨌든 단어를 많이 볼 기회를 가지면 됩니다. 단어를 많이 볼 기회는 내가 이용하는 방법은 역시 유튜브 자막이다.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면서 자막을 계속 틀어놓고 자막을 습관적으로 읽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제법 한60% 정도는 자막이 읽힌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60%면 나쁘진 않은 거고요. 단어를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목소리 일기를 쓰고 그 내용을 번역을 해서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읽었을 때 쉽게 그 단어들이 인지가 되고 이런 과정. 그다음에 언어 교환을 하면서 언어 교환을 통해서도 그 단어를 공부할 수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유튜브 자막 읽기가 있다면, 이게 본격적으로 AI니까, 이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통한 단어 공부. 이것도 사실은,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어만 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단어를 공부할 때는, 아, 이런 단어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공부하고 난 다음. 사용할 일이 없으면 이제 잊어버려요.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공부했던 단어인데, 이런 게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제로 게임은 아니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언제 그러면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면서 단어를 공부하냐?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언어 교환을 하게 되면 단어를 공부하게 되지.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쉽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의 단어 공부가 있을 수가 있고 내가 표현하는데 막히면 이 표현이 어떤 거냐 이 단어 뜻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 단어 공부가 됩니다. 또한 가지는 만약에 초보 학습자를 만났다.
내 능력도 초보다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스텝 바이 스텝 기준으로 단어, 기본 문장, 대화, 이야기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초보자인데 막그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수 있어요. 중국 이상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공부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초보자에 맞는 컨텐츠를 가지고 연습을 한다. 이때의 단어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 발음까지도 공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어를 읽기 서로 읽어주다 보면 따라 읽고 이러다 보면은 발음도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온라인 언어 교환을 좀 여러 사람과 한다 그러면 아마 이 과정을 접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단어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AI로 공부하는 단어 학습은 1차적으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할때 콘텐츠, 레퍼런스를 갖다가 만드는 과정인데 초보 수준에서는 단어 문장 이야기 대화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할 수 있고 인터미디에이트 중급 이상으로 들어가면 그걸 떠나서 이제 보편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공부하는데 그때 이제 읽기 능력이 되니까 상당히 많은 단어를 접할 기회가 있고 서로 물어볼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주제로 토론을 한다 그러면 그건 AI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언어교환 친구하고 자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유튜브 영상 자막 읽기 관련해서는 이게 뭐 아마도 시스템이 뭐 AI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음성 인식 시스템일 겁니다. 그 음성을 갖다가 문자로 하고 그 문자를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자막을 선택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구글의 훌륭한 기술이다. 어차피 유튜브는 구글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글 유튜브 자막이 아주 아주 훌륭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단어가 빌드업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아마 지금까지 해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뉴스 읽기라든지 책 읽기라든지 뭐 정보 읽기라든지 이런 걸 베트남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내가 단어가 빌드업이 됐다 그러면. 왜냐하면 읽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단어 읽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 읽은 내용의 그80% 이상을 이해할 수 있으면 나머지 20% 있고 이하 부분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다. 보통 추론, 추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 이건 무슨 뜻이 이 단어는 무슨 뜻일 것이다. 굳이 사전을 들여보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서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80% 정도 이상 이해를 하면 추측 추론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 10% 정도는 볼수 있다. 그러면은 90% 정도가 이해가 된다. 그리고 그 읽는 속도 자체도 엄청나게 빠르다. 얘기한 것처럼 말로 하는 것과 읽는 것의 그 차이는 레벨이 하이 레벨을 갔을 경우 말은 스피드 하이 레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코미디언처럼 말 빠르게 하는 그 코미디언처럼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뭐 1분에 200단어 이상 그 말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읽기라는 거는 모국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소설책 한 권을 아주 빨리 읽는 소설책 한 권을 읽는다 그러면 분당 읽을 수 있는 어떤 그 내용 파악할 단어 하나하나를 읽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는 그거는 분당 거의 뭐 500단어 이상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걸로 봐서도 두배 이상은 충분히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게 된다. 어떤 걸 통해서? 읽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 듣기와 말하기는 일치상통하는 것. 읽기. 쓰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쓰기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베트남어로 만약에 어떤 글을 쓴다, 그러면, 그때 모르는 단어를 진짜 많이 알게 된다. 표현을 통해서 결국 단어를 공부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이고, 해야 되는 단계이다. 내가 공부만 해놓고 그걸 표현하지 않는다?
이해하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풋만 해놓고 아웃풋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 단어의 마지막 핵심 요소는 표현인데, 표현은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쓰기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 SNS 메시지를 이용해서 외국어를 사용해서 외국 사람과 의사소통이 되거나 이메일을 쓰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럼 상당한 수준의 그런 어휘력이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뭐 단어 공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단어 공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AI로 외국어 공부하기 내용을 마치겠습니다.